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뭐 지난 주말 계속해서 국내외 증시 이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쳤었던 SVB 이제 파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 정부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니 국내 영향을 좀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관측을 좀 내놨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일정 부분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좀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에 대한 그런 전망은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사태를 그냥 보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그러한 기대가 좀 많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속보에 나온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일단 밸리 은행에 대한 예금을 전액 지금 보증키로 했다는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파가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임시 방편으로 막았다고 해서 확산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여파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타난 바를 따르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SVB의 이제 파산 당일 날 대형은행은 오히려 좀 상승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장중 하락에서 플러스 반전하면서 2.5% 상승했고 거기 이제 지역은행이었던 소형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형주와 지역의 소형은행주에 대한 그런 극명한 그런 온도차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도 좀 급락을 하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약 6%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3월에 이제 그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일정 부분 이번 주 CPI도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좀 호재와 악재가 좀 이렇게 뒤섞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악재가 뒤섞인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 대비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일단은 우리 국내 올해에 현금 우량 흐름이 좀 우량한 기업을 찾아서 일단 대피처로 삼아주는 것이 좀 좋은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현금 흐름이 우량한 기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기업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기아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2개월 예상 잉여 현금 흐름이 약 6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시가총액 31조 원 대비해서 약 20% 가까운 수준인데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약 12조 정도, 그리고 기아가 6조 정도, 그다음에 LG전자가 2조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기아의 올해 이제 예상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측면에 속합니다. 일단 실적도 좀 만족할 면에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도 약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0%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전기차 신차 모멘텀이 향후 4년 동안에 꾸준히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4월 달 EV9으로 시작해서 향후 4년간 약 10여 종의 이제 전기차 관련된 신차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도 보게 되면은 기관 쪽을 중심으로 해서 2주간 일단은 좀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수급적인 측면도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서 올해 이제 안정적 영업 현금 흐름을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서 좀 버텨낼 수 있는 무기로 삼을 수 있는 회사가 기아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기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